네, 앞서 코드 연습 열심히 하셔서 B7도 B마이너 코드도 완벽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워볼 노래는 자오가, 박상철의 자오가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하기 전에 시범 연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은 칼립소 리듬으로 할 거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브레이크 테크닉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은 원곡에 맞춰치기 위해서 1프렛의 카포를 채웠고요. 자, 우선 제가 1절만 칼립소로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의 칼립소. 속도가 단단단단단. 노래의 속도도 조금 빠르고 브레이크 테크닉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오가란 노래를 하나씩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